놀러 왔어? 너 덥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가지 말고. 이리 와. 메리, 메리, 이리 와봐. 더운데, 더운데 돌아다니지 마라. 이리 와서 쉬어라, 쉬어. 이리 와. 야, 어머니 너. 메리, 메리, 이리 와. 이리 오세요. 이리 와.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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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더운데. 더운데 고생 많다, 너도. 응? 고생이 많아요. 시원해져서 쉬어라, 그늘에서. 응? 로비, 쉬어. 그래, 이거 언제 알아서 오네. 친해지자, 이제. 응? 로비, 친해지자. 친해지자. 로비, 이리 와봐. 로비, 고개 돌려주세요. 그래, 아이고. 친해지자. 로비, 친해지자. 좋지? 나는 쌈바 아니다. 너는 이름이 뭐니? 로비? 로비야? 로비. 머리 잘라. 로비야? 엄마 잘라. 응? 엄마 잘라 해. 아이고. 언제 나랑 친해진 거야? 가까이 오네? 경계의 눈이 없어졌어. 로비, 너 임신한 거 아니야? 오, 배가 부른데, 이제 보니까. 오, 배가 부른데. 너 임신한 거 같은데. 와, 너 임신했어, 이제 보니까. 임신했구나. 큰일 났네. 잘 먹어야 되는데. 지금 라마단이라서 어떡하니?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아, 라마단 기간에 임신을 해버리면 어떡하니? 먹을 게 없는데. 응? 이 새끼 날 때가 되는 것 같은데? 배가 지금 볼록한데? 응? 임신한 게 맞네요. 지금 배가 볼록하죠, 위에서 보면. 위에서 보면? 응? 아, 금방 친해졌네, 나랑. 금방 친해졌네, 나랑. 너 임신해줘서 굉장히 예민해졌구나. 저또 얼른 오고. 와. 새끼가 몇 마리 되는지 모르겠다만. 와, 이 더운데 힘들다, 진짜. 여기 맛있는 걸 줘야 되는데. 아이고, 지금 나도 먹을 게 없는데. 큰일이네. 거기서 그냥 앉아 쉬어라. 시원한 데서 앉아 쉬어. 앉아. 그래, 그래. 앉아. 쉬어, 쉬어. 옳지, 옳지. 그냥 쉬어라, 그냥 거기서. 움직이면 배고프다. 와, 완전 임신했네. 쉬어, 쉬어.
지금 밖에 모래 폭풍이 붑니다. 오늘은 텐트 안에서 한번 견뎌 보겠습니다. 크게 세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조금 바람이 약하길래 텐트 철수하지 않고 견뎌 볼까 합니다. 보통 이게 막 펄럭펄럭 끄는데요. 오오 텐트 들린다. 오씨. 오오오. 텐트가 조금씩 들리려고 하네요. 심하면 텐트가 번쩍 들려요. 지금 밖에 나가면 온 전신에 모래가 막 뿌리는데요. 야, 그래도 우리 텐트 좋습니다. 조용 좀 해줘라. 약 한 시간은 고비인데요. 좀 조용해지는 것 같아요. 혹 여기 보면 밤 12시 정도 되면 이렇게 고비가 한번 옵니다. 요 시기만 넘기면 되는데요. 오늘은 조금 약해요. 그래서 텐트 안에서 견딥니다. 지금 오오오 들린다 들린다. 야, 잠깐만. 아, 위험한데. 으악. 안 돼. 들리면 안 돼. 들리면 안 돼. 으악. 으악. 난리다, 난리. 좀 조용히 지나가자. 조용히 제발. 우와. 이야, 그래도 우리 텐트가 잘 견딥니다. 좋다. 1인용이라서 크지 않아서. 오, 장난 아닌데 아직도 계속 하고 있어요. 고마 그쳐주지. 오호. 어우, 이제 좀 조용해진 것 같아요. 환기구멍 열어볼까요? 와.
어제는 모래 폭풍이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한 잔도 못 잤어요. 그래서 엄청 지금 피곤해요. 아, 지금도 하늘이 막 부였습니다. 지금 카메라 상에는 잘 안 보이는데 아주 공기가 안 좋아요. 지금 한국도 미세먼지가 심한데요. 여기는 모래먼지가 지금 엄청나게 자욱합니다. 어제 모래폭풍에 안 날려가려고 텐트 붙잡고 씨름을 했더니 오늘 기력이 쫙 빠졌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또 모짜리가 어떻게 되었나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왜 이러냐 지금. 어제 갑자기 모래폭풍이 심하게 부는데요. 좋다가 그동안 날씨가 아주 좋았었는데요. 저 멀리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거리상으로 1km가 훨씬 더 넘습니다. 부지런히 가야 되겠어요. 봐! 와, 우리 마마도 잘로 어머님께서 오늘 일찍 나오셨어요. 야, 저보다 훨씬 더 일찍 나오셨네. 야, 큰일 났다. 근데 이게 왜 사바 디비엥 트레토 마르스 트레토. 아, 여러분, 여기도 직파 재배를 하는 논인데요. 아, 보세요. 지금 저기 올라온 게 전부 잡초입니다. 저기 퍼렇게 올라온 게 배였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잡초가 훨씬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마마도 잘로 어머님께서 오늘 아침 일찍 나오셔서 저렇게 전부 잡초를 제거를 하고 계십니다. 아, 이렇게 보세요. 직파가 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직파 재배가 더 손이 덜 간다, 노동이 절감된다, 훨씬 쉽게 농사 지을 수 있다 라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파 재배하면 첫 번째 물 잡기가 너무 힘들고요. 왜냐하면 논의 수평이 맞질 않아요. 물 잡기가 너무 힘들고 물이 잡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지상에 노출된 부분은 전부 잡초밭이 되는 거죠. 잡초가 호광성 종자거든요. 빛을 좋아하는 종자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쪽 부분 여기 보면 전부 이게 잡초예요. 잡초 쭉 완전히 벼를 심어놨는지 잡초를 심어놨는지 모를 정도로 저렇게 잡초가 많죠. 그러면 저걸 또 일일이 다 뽑아줘야 되거든요. 얼마나 노동력이 많이 들겠습니까? 저거는 약을 쳐도 죽지도 않아요. 이미 잡초가 저렇게 많이 올라온 것은 쉽게 말해서 약발이 먹질 않습니다. 일일이 뽑아내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힘이 훨씬 많이 든다는 거죠. 아, 큰일이야 진짜. 여기 깊은 곳에는 이제 벼가 이렇게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근데 물이 너무 깊다 보니까 이 종자의 배에서 올라오는 이 수면까지 올라오는 이 부분이 너무 약하게 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 바람이 또 세니까 바람이 불면 금방 쓰러지겠죠. 그런 단점도 있고요. 그래서 뭐 아주 힘듭니다. 직파는 하면 안 돼. 빨리 이 양으로 바뀌어야 돼. 우리 저 어머님께서 힘들지만은 저렇게 잡초를 제거하시고 그 제거한 잡초를 일일이 또 포대에 넣어서 염소 갖다 주려고 또 챙기고 계시네요. 야, 참 놀랍습니다. 복구도 여러분 복구. 어? 안리베 여러분 후드 토토야 발리 아싸 아모네 발리 예 발리냐마 그냥 발리냐마 예 이야 이게 전부 잡초입니다. 잡초 마마도 잘로 그 혼돈 자르다. 오예 이리차돌.
이제 차터. 아백모터. 모터. 오케이 오케이. 여기는 우리가 모터를 해놓은 곳인데요. 야, 여기도 어제 오늘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가지고요. 바람에 의한 스트레스. 이것도 장난 아니에요. 자, 잘 컸나 한번 볼까요? 와, 이야, 좋다, 좋아. 이슬이 7번입니다. 여기는 이슬이 6번인데요. 이슬이 6번은 잘 났나요? 와, 좋아요. 와, 저 밑에까지. 일단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중간 부위에 지난번에 좀 데미지 입었던 곳인데요. 여기는 어떨까? 여기에도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많이 회복했죠? 네, 이쪽 부분이 데미지 입었던 곳인데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여기 초찰인데요. 여기다가 써야 되는데 이 뒤쪽에 여기다가 써놨네. 이슬이 6번이라고. 말레콤 살라 사바 헌톤 자르다 자르댕 위위 세봉. 아, 지금 계속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붑니다. 와, 너무 심하게 부는데. 아, 여기에 최고 피해를 많이 본 부분 이쪽은 어떻게 되나요? 우와. 뭐, 그나마 많이 깨어났습니다. 예. 제가 지금 다리를 다쳐서 이 안에 들어가 보지를 못해서 조금 답답한데요. 안타까워요. 지금 다리를 좀 심하게 다쳐서 논에 들어가 보지를 못해요. 겉에서만 보고 가야 되는데 이 아들아 잘 크거라. 잘 커야 된다. 이양할 때까지. 이게 다리가 한번 다치면 낫지를 않아요. 요즘 또 라마단이라서 잘 먹지도 못하고 하니까 낫지를 못합니다. 와, 지금 모래 폭풍이 막 계속 더 심하게 부는 것 같아요. 아까 어머님 잡초 뽑는데도 제가 들어가서 도와드려야 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도와드리다가 거기서 이 다리가 뭐 뾰족한 거에 스쳐 찔렸거든요. 피도 많이 나고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지를 못하겠어요. 겁이 나서.